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패션 유튜버 짱구대이고요.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에디라는 브랜드. 아, 다들 아시죠? 와이드 슬랙스 리뷰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인데, 어떻게 보면은 지금 티셔츠가 나온 게 살짝 늦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, 받아보고 실제로 보니까 티셔츠 프린팅도 너무 예쁘고 옷의 특징이라던가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려보려고 합니다. 5, 6, 7, 8, 9, 0. 여태까지 도메스틱에선 잘 안 보이던 되게 예쁜 프린트가 많거든?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얼굴 프린트가 크게 박혀 있는 것도 있고, 뭐 이렇게 가슴에 에드 서울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. 되게 다양하게 잘 나왔거든? 이런 식으로 뭐 앞에 로고 들어가 있는 거, 그리고 이게 우드에서 인스퍼레이션을 받아서 디자인을 했대. 이런 식으로 색감을 굉장히 예쁘게 쓰고, 도메스틱에서 잘 안 나오는 디자인? 프린트가 좀 독특하기도 하고 되게 예쁜 게 많아요.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입고 있는 건데, 제가 얼마 전에 막 하늘하늘하면서 찰랑이는 뭐 남친 룩인데 좀 살짝 섹시한 셔츠를 진짜 못 찾았잖아. 이게 딱 그래요. 근데 좀 아쉬운 점이랑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뒤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난 개인적으로 프린트 티셔츠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. 앞에 이렇게 브랜드 로고랑 좀 뭔가 이렇게 레트로 느낌도 나면서, 이게 뭔가 그런 그 뭐 우주 여행 막 이런 쪽에서 인스퍼레이션을 받았다고 합니다. 지금 발매 이벤트로 15일에서 17일까지는 20% 할인을 하고 한다고 하시고, 17일 이후에, 18일 이후에는 저희 카페 이용자분들,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단독으로 또 20% 할인 쿠폰을 주신다고 하니까, 영상을 좀 늦게 보신 분들은 그때 이후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애드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같은 건데요, 이런 식으로 택에 복권 형식으로 돼서 이거를 이렇게 긁어서 사용 가능한 할인 코드를 지급한다고 하니까, 구매하시는 분들은 택 확인하셔서 할인 쿠폰 같이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프린트 들어간 것도 있고요. 뭐 이런 식으로 프린트 들어간 거, 얼굴 반이랑 우주 느낌 난 이런 프린트 있죠. 이게 진짜 좋은 게 국내 브랜드에서 없던 느낌의 프린트들이 나와서, 아마 조금 다 똑같은 티셔츠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재미없다, 질린다, 반팔티 사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다 막 브랜드 로고 막 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딱 그런 느낌으로 안 나오고, 뭔가 유행에 편승하는 느낌도 아니고, 그거를 딱 애드가 깨고 나왔거든? 그런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. 그냥 딱 요즘 제일 느낌에 잘 맞아. 좀 레트로한 느낌으로 나와서, 뭐 여기 위에 폰트도 딱 이 느낌이랑 잘 맞고, 청바지라던가 뭐 슬랙스라던가 반바지에 넣입하기도 되게 좋았고요. 실제 색상 느낌은 요거를 보시면 돼요. 티셔츠 핏에 대해서 얘기해드리자면, 사진 보면 엄청 과한 오버핏 같잖아, 애들 의류가. 실제로 입어보면 안 그래. 그러니까 딱 적당한 오버핏이야.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반팔이 도샤 에일리언 티 있는데, 그건 진짜 과하거든? 이거는 그냥 이게 제일 큰 사이즈야. 이게 이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인데, 입을 때 그냥 되게 그냥 딱 예쁜 오버핏이야. 기장도 딱 적당하고, 팔통이라던가 몸통이라던가 그런 게 과하지 않아요. 그냥 딱 캐주얼하게 오버핏도 잘 나왔는데, 그 모델 사진이 유난히 커 보이는 게 있긴 하더라. 이런 느낌에 이런 느낌에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, 요즘에 제가 도메스틱 의류 브랜드 협찬을 되게 많이 받잖아. 거의 다 입어봤는데, 원단 두께 느낌이 여름에 입기 되게 더워. 근데 이거 애드에서 나온 반팔 티셔츠는 딱 지금 입기 좋아요. 딱 얇아서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, 얇아서 지금 입기 좋다 이런 느낌. 이거 봐요. 그렇게 안 크죠? 모델 입은 거는 사이즈가 되게 커 보인다? 근데 일단 실제로 입으면 그렇게 크지가 않고, 여러분 이것도 하나 말할게. 프린트 느낌이 되게 좋아요. 촉촉해. 솔직히 좀 여름에 좀 짜증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, 이런 프린트 티셔츠를 입으면은 프린트가 되게 두꺼워서 막 땀이 나잖아. 이거 실제로 3일 동안 입어봤거든? 이 프린트 느낌이 뭔가 되게 가공법이 특이하게 돼서, 여름에 입어도 일단은 막 이렇게 이물감이 없고 촉촉하고, 입었을 때 터치가 좋아요. 스트릿이랑 남친룩을 오가면서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다른 데에서 없는 느낌으로 잘 나와서 진짜 강추드립니다. 진짜 잘 나왔어요. 야 얘들아, 이거 뭔지 알아? 야 나 처음에 이거 보고서 뭐 불량인가 했어. 겨드 박스에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? 이거? 겨드랑이? 데오드란트 정답입니다. 이게 님들 겨드랑이 땀냄새 나잖아, 그거 잡아준대. 그리고 요게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,
100번 세탁을 해도 70%까지 효과가 있대요. 100번 세탁을 해도. 시보리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시보리는 그냥 일반 티셔츠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문제가 될 포인트는 아니에요. 제가 아까 원단이 좀 살짝 얇다고 했잖아. 검정색이라던가 컬러 들어간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흰색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꼭티라던가 비침이 심한 분들은 티가 날 거야. 누누네도 입을 수 있는 프린팅이야. 막 그게 이렇게 유행이 막 엄청 타는 느낌의 디자인들이 아니라 그냥 깔끔한 것도 많고 내년에도 충분히 다 입을 수 있어요. 이거 봐, 프린트 예쁘지? 앞에는? 근데 요게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. 솔직히 말해서 뒤에 프린트 되게 예쁘거든? 뒤에 프린트 진짜 예쁜데 이 앞에 로고가 호불호일 수 있어요. 뭔가 스트릿한 느낌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로고가 조금 디테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요 로고만 마음에 든다면은 뒤에 프린트 나와 있는 것들은 진짜 다 잘 나오고 앞에 프린트 들어간 것도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다 잘 나왔어.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아 이건 진짜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살 추천한다 하는 것들을 한 네 가지 정도 있거든?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근데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. 요거는 진짜 강추입니다. 청바지 좀 레트로한 거 있고 부츠 딱 있고 그럼 뭔 느낌인지 알겠지. 이건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. 이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예쁘게 나온 티셔츠다. 자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요. 자 요거는 좀 깔끔하게 무난하게 잘 나와서 여름에 입을 깔끔한 로고티 뭐 이렇게 프린트가 그냥 기본 로고 말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. 요거는 색상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포인트 들어간 것도 이쁘고요. 앞에는 어떻게 돼 있다? 깔끔하게 돼 있다. 그래서 진짜 남친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티셔츠 아마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앞에는 깔끔하고 뒤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 들어간 거죠. 자 요거는 앞에 이렇게 프린트가 예쁘게 들어갔죠? 이것도 예뻐. 프린트 초록색으로 포인트 들어가서 심심하지 않고 깔끔한 것도 되게 많이 나와서 그냥 보고서 선택을 하면 돼. 셔츠가 근데 진짜 물건이거든? 하늘하늘하면서 여름에 딱 이렇게 그냥 셔츠 하나에 청바지라던가 슬랙스 같은 거 좀 뭔가 이렇게 단추는 다 잠그지 말고 한 두 개 정도 딱 풀고 딱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여름에 입기 좋은 반팔 셔츠 찾았던 분들한테 되게 잘 나왔고 이 셔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원단이 대나무 그런 데서 원료를 뽑아내서 만들어낸 뱀부 원단이래요. 그래서 되게 여름에 입기 좋고 하나도 덥지 않아. 근데 그러면 뭐가 있다? 운동 안에서 좀 젖꼭지 심한 분들이라던가 꼭지 비치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비침이 있더라고. 그거를 좀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이 사이즈야. 제가 보통 110 입고 상의 엑스라지 이 정도 입는다? 그럴 때 이 사이즈 입으면 이런 느낌이고요. 좀 여유 있게 루즈하게 잘 맞는 느낌이고 이거보다 한 사이즈 작게 가면은 이런 느낌입니다. 이게 1사이즈거든? 그래서 아마 조금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남친녀 스타일로 입으실 분들은 2사이즈보다는 1사이즈가 더 맞을 거야.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호불호긴 한데 작은 것도 나쁘지 않고 큰 거는 또 큰 것대로 느낌이 있어서 지금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할인해서 한 5만원 정도 때 구매가 가능하고요. 조금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좀 얘기해보자면 사이즈 폭이 에드라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디자인성이 들어간 브랜드라 이게 뭔가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사이즈를 입어서 이런 느낌이 나려면 옷이 좀 많이 크게 나온 거거든. 많이 마른 분들이 입었을 때는 아마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날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가 좀 아쉬운 점이었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긴팔로 나왔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아마 긴팔로 나와서 셔츠 한 단추 딱 두 개 풀고 되게 깔끔하게 청바지에 넣입하고 부츠 딱 신고 딱 그런 느낌으로 입기 정말 좋은 원단이고 받았을 때 찰랑찰랑하면서 되게 잘 나왔습니다. 겨자색 하나랑 파랑색 하나랑 이렇게 회색깔 하나 있는데 깔끔한 남친을 입고 싶은 분들은 회색 입으시면 되고 난 조금 거기다가 컬러 더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느낌 있죠? 이런 느낌으로 입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색도 괜찮아. 이 색도 예뻐. 근데 솔직히 파랑색은 좀 입었을 때 살짝 좀 의사가운 느낌이 났어요.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요 두 컬러는 컬러도 진짜 예쁘고 입었을 때 원단 느낌이라던가 그게 되게 좋았어. 에드가 해외에서도 반응이 괜찮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다 슬랙스만 인기 많잖아. 근데 해외 가면은 디자인 작업물이라던가 바지인데 막 옆에 다 틀어지고 그거 있거든? 그 와이드 편지도 되게 괜찮아. 특이하고
디테일 많이 들어간 와이드 팬츠 찾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아요. 바지는 이거 같이 보내주시긴 했는데 좀 아쉬웠어. 완전 그냥 요즘 느낌으로 통이 완전 크게 나와서 그랬으면 어땠을까? 근데 이거는 딱 이런 느낌의 조거 팬츠 찾는 분들? 그런 분들이 되게 좋긴 한데 찰랑거리고 원단 느낌도 되게 좋긴 한데 느낌이 예전 좀 스트릿 느낌이라 그게 좀 아쉬웠어.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애드에서 나온 프린트 티셔츠와 셔츠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애드가 슬랙스만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트웍이라던가 디자인 들어간 의류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도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터운 브랜드니까 한 번씩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는 것들 과하지 않은 디자인도 꽤나 많으니까 그것도 깔끔한 거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